먼저 2월 1일입니다. 1952년 2월 1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제대장병 3만여 명이 모여 전역군인 상호 간의 친목과 권익도모, 국가 안보를 위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를 창설했습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52년 2월 1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설립됩니다. 1963년 7월 19일에는 재향군인의 법이 공포되는데요. 1992년 12월 2일에는 주무관청이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됩니다. 보훈단체 중 가장 많은 회원이 가입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현재 법정회원은 약 1,3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각종 복지활동을 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보태세 확립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월 5일을 보겠습니다. 1965년 2월 5일 한국 정부가 남베트남에 파병한 건설 수송부대인 주월 한국 군사원조단 비둘기 부대의 결단식을 개최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65년 1월 11일 정부의 추가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됩니다. 이후 같은 해 1월 29일 한국 군사원조단이 창설되는데요. 2월 5일에는 한국 군사원조단의 결단식이 열립니다. 이어 3월 16일에는 비둘기 부대가 남베트남 북동쪽 지안에 주둔하게 되는데요. 마침내 1965년 9월 25일 비둘기 부대는 건설 지원단으로 개편되고 1973년 3월 부대는 주월 한국군 철군 시 함께 철군 후 해체됩니다. 비둘기 부대는 군사원조단이라는 이름으로 파병된 한국군 첫 해외 원조 부대로 의미가 큰데요. 파병 동안 학교와 도로, 교량, 마을회관 등의 건립과 의료활동을 통해 남베트남을 지원합니다. 이어서 2월 7일로 가보겠습니다. 1972년 2월 7일, 1965년 남베트남에 파병된 해병제 2여단 청룡부대가 1972년까지 총 55회의 여단급 작전을 수행하고 귀국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71년 4월 23일, 한국군이 철군 계획을 미국과 남베트남에 통보합니다. 같은 해 8월 30일 국방부 훈령 71-1호로 1차 철군 명령이 내려지는데요. 1971년 12월 9일 청룡부대 제1진이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972년 2월 7일 청룡부대 지휘부와 본대가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청룡부대는 해병대의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한국과 베트남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따라서 이후 우리 군은 베트남 전쟁에서 얻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전투력이 향상됐습니다. 전진할 결의를 가진 자가 승리한다.